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현재 시간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0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회사가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바이오 중에 가장 대장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 3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 구간대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반등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플러스로 빨간 불로 들어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는 또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정도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시나 저는 보유 겸 드리고 이거는 장기 투자하셔도 된다. 저는 충분히 여기 40만 원짜리 넘어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급등주 쫓아가다가 물려버리면 본전가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설사 내가 여기 38만 원, 39만 원에 사서 물렸다라고 해도 이거는 기다리면 본전이 옵니다. 본전이 오는 종목이 있고 본전이 죽어도 안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저는 본전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저는 갈수 있다. 왜냐? 이 회사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가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 램시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허주마 이네 가지 의약품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더라. 거기다가 이 회사는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중앙지 치료제라고 하는 또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백신이 아니죠.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가 중앙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방금 말씀드린 이네 가지의 의약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또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이 휴미라와 아바스틴, 졸레어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 치료제까지 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 겸 드립니다. 충분히 저는 이거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여기 본전 가능하다. 본전이 가능하다. 대신에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본전이 올수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 셀트리온 뭐 실적을 봤을 때 실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이 회사 셀트리온 에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3사 합병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이고 덩치 또한 커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문제될 부분 전혀 없다.
3분기 실적인데 5,488억 원, 영업이익 2,45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75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의약품청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긴급 사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소식도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 이것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여기 보시면은 레키로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3일 목표 주가를 36만 4천 원에서 39만 원으로 10% 올렸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이런 또 좋은 증권사 리포터도 지금 나와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상 3상이 완료되기 전 유럽 시장에서 시판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판매는 150에서 300만 명으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레키로나주 매출은 1조 5천억에서 3조 원, 50%의 신약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리포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그래도 낫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을 29만 9,7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본전은 안 온다. 이거 본전 안 온다. 온다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은 본전이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미에 보시면은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이만큼 적혀져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여기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